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집밥을 하셨나요? 또뭘 먹어야 하나 매일 고민인 언니님들을 위해 유명 전집의 비밀 레시피와 초보주부도 손쉽게 전복순질하는 법, 물만 부어 15분 끓이며 완성되는 전복죽 밀키트 레시피를 약속드린 대로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뚜껑 분리대는 신기하고 안전한 프라이팬도 자랑할게요. 좋은 프라이팬이라면 중금속 불검출은 당연해야 하고 특히 얼마나 안전한 코팅인지 제일 중요해요. 임플란트 인공심장에 사용되는 최고급 티타늄 코팅으로 10만의 테스트는 물론 바닥은 스테인리스 430의 높은 열준도율, 배부르면 상까지 해결된 알레고. 티타늄이 오로라 펄이 눈에 띄듯 디자인도 참 예쁘지요? 통삼 중에 적은 기름으로도 누르붙지 않는 코팅력이 초보주부들에게도 만점이고 궁중팬은 26, 프라이팬은 28로 인덕션, 가스레인지 등 모든 열원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포인트 하나. 바로 DHT 스팀 커버는 기름 튄 방지 커버로 내열 유리가 분리되어 조림, 튀김 시 양념, 기름이 튀는 요리도 안전하게 집밥 하실 수 있다는 거. 가족 위에 불 앞에서 요리할 때도 이제 기름 양념으로부터 안전하게 요리가 되기에 이번 알레보는 아내, 딸, 며느리를 위해서 꼭 선물해 보세요.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달걀 후라이는 코팅력 좋다면 뭐 당연한 거지만 테스트 해야죠. 28cm의 기름 없이 구워도 전체적으로 노릇하게 골고루 익는 달걀 프라이. 당뇨 등 성인병으로 기름 섭취를 줄이셔야 한다면 적은 기름으로 요리하셔도 누러붙음 없이 요리가 가능하기에 기존 쓰시던 프라이팬과 비교해 보세요. 오랜 사용에도 안전한 POFA, PFOS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도 완료했어요. 유명한 전집에 갔다가 바삭하게 전 굽는 비법을 알아봤는데 언니님들께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에 곁들이는 양념장 팁 드리면 레몬즙 큐브 한 개를 꺼내 보세요. 식초 대신 레몬즙 큐브 꺼내 간장과 더해 놓으면 전 굽는 동안 맛있게 녹아요. 미나리 스무디를 먹이고 남겨두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밖에는 이렇게 싱싱. 오늘은 남편 미나리 스무디 대신 제가 좋아하는 미나리 전을 만들어 보려고요. 미나리에 거머리 제거 위에 노수저 등 넣어두곤 했지만 요즘은 제조 방식이 달라 칼슘 파우더만 뿌려도 이물질 제거되니 간단히 세척해 보세요. 미나리는 쫑쫑 썰고 부침가루 한 컵을 준비하고요. 이제 바로 꿀팁. 반죽에 빵가루를 3분의 1컵 더해주세요. 전집의 바삭함이 바로 빵가루였어요. 바삭하게 도와줄 빵가루에 냉수 한 컵을 넣어 가볍게 저어주세요. 그리고 많이 아시듯이 얼음을 넣어 글루텐 형성되지 않도록 하며 준비한 미나리 가볍게 섞어주면 미나리 전 반죽이 되어요. 그리고 미나리 전에 해물 다음에 만나요. 오늘 저는 바지락 당첨. 코팅력이 우수해 알레고에 구우시면 전도 참 맛있게 구우실 거예요. 맛있게 전 굽는 팁두 번째, 팬이 달아오른 후 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름이 뜨거워지면 이때 반죽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저는 얇게. 저는 요리를 많이 해서 손이 안 뜨거워서 언니들은 뒤집기로 하세요. 바지락을 위에 올린 후 여기에 빵가루를 한 스푼 또 뿌려주세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맛있는 부침개를 굽는 비법이랍니다. 반죽에 빵가루를 더해 부침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떨어뜨리고 토핑에 또 더해요. 전 부침개 구우면 기름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기름 튄 방지 커버를 올려주세요. 어떤 프라이팬에도 못본요 커버 하나가 정말 요리할 때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특히 전류는 바삭해야 하기에 뚜껑을 닫으면 눅눅해지는데 위는 뚫려 있어서 맛있고 안전하게 요리가 되어요. 부침개 맛있게 굽는 꿀팁 어때요? 그 사이 레몬즙 큐브도 녹아서 맛있는 곁들임장도 되었죠? 이제 비 오는 날 김치 쫑쫑 김치전, 부추 쫑쫑 부침개도 식구들이 맛있다고 감탄할 거예요.
전복죽 밀키트 하나만 꺼내어 물 500ml 넣고 15분 끓여 보여드린 전복죽. 우리 죽 끓일 때도 팔에 손에 튀어 데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누가 죽 끓이는 게 쉽다고 했어요. 호박죽 도토리묵 쓸 때 우리 이렇게 가족 위에 헌신을 하고 있다니까요. 죽은 저어주지 않으면 눌어붙는데 벌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건강한 티타늄 코팅과 틴망지 커버로 죽이 더 맛있게 되더라고요. 아플 때 한 그릇 먹으면 기운 차려지는 전복죽 보양식 밀키트 알려드릴게요. 15분 완성 전복죽 밀키트. 전복은 꼭 마트에 누워있는 전복 말고 팔전복으로 주문하세요. 산소 포장되어 전복 꺼내면 이렇게 사랑 움직이는 아이들을 먹어야 해요. 항암미, 노화 예방 등 원기 회복에 좋은 전복 손질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빨판은 전복이 붙어 있다 보니 이물질 등이 있어서 요리솔로 깨끗하게 세척해요. 전복이 예뻐졌죠? 팬에 물 한 컵만 넣은 후 전복 껍질이 닿도록 모두 넣고 딱 10초만 기다리세요. 이게 바로 영양사 언니의 활전복 손질 꿀팁이랍니다. 전복 껍질에 폐가 끈이 10초 데워져 숟가락만 넣으면 톡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손을 다치지 않아요. 전복 내장 노란 건 암컷, 초록은 수컷, 암컷은 굽거나 젓갈 담그면 맛나요. 여기 전복 이빨이 있는 쪽을 숟가락이나 주걱을 넣으면 껍질에서 분리되어요. 껍질에서 분리 후 통째로 드러내면 끝! 쉽죠? 팬의 10초 팁! 간단하지요? 여기가 전복 입으로 이빨과 내장만 제거하면 되는데요. 입 밑에 칼껌 넣어 손으로 눌러주면 이빨과 내장이 쏙 빠져요. 그리고 항암에 좋은 푸코트산틴이 함유된 내장을 분리해주세요. 내장에 뾰족 튀어나온 모래주머니 제거하면 전복 손질 끝! 아미노산, 아르기닌, 비타민이 풍부해 원기회복에 좋은 전복. 이제 썰어 전복에도 좋고 살짝 찐 후 전복장은 물론 각종 채소와 볶아 전복볶음도 좋고 채반대에 얼려두었다가 해물탕은 물론 전복미역국도 좋고요. 살아있어 얼리기 아까우니 오늘 저녁 전복 버터구이로 먹어야겠어요. 작은 거 두 마리는 채 썰고 전복 내장 요리법 꿀팁. 백혈구 기능 강화 및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푸코트산틴이 함유된 내장에 맛술을 1티 넣어서 블렌더에 곱게 갈아주세요. 전복보다 사실 이 전복 내장의 효능이 많아서 꼭 전복은 활전복으로 사세요. 죽은 전복은 내장이 신선하지 않아요. 쌀 3컵은 씻은 후 불리지 않고 궁중팬에 넣은 후 전복 내장을 같이 넣어요. 다시 육수를 500ml 더해 전복 내장 말끔히 모두 넣어 딱 10분만 끓일 거예요. 전복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전복죽 밀키트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유리뚜껑 닫아 한 스푼 끓어오르면 쌀알이 전복 내장을 머금도록 만드는데요. 여기에 찹쌀가루를 1티 더해주세요. 찹쌀가루는 전복죽을 끓였을 때 눅진한 맛을 더해주는 팁이에요. 그리고 소금 1티 더해 밑간을 합니다. 바로 앞 영상에 생미역 얼려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비틀어주면 칸칸이가 쏙 빠져서 해동 후 초장 찍어 드시면 되세요. 저는 오늘 전복죽에 식감을 돕기 위해 곱게 다져 함께 넣을게요. 식감 도와줄 톳을 작게 썰어서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국간장보다 해조류 전복이기에 참치액이나 멸치액젓 등으로 밑간을 해요. 참치액이나 국간장으로만 간을 하면 색이 이쁘지 않아 소금 1차로 한 후 더해요. 툭툭 튀어도 안전하게 스탠커버 더해서 저어주니 안전하고 간편하고 좋죠? 이제 전복죽 밀키트 완성입니다. 이제 얼려두었다가 물만 부어 끓이면 되어요. 전복죽을 만들어 얼려도 좋지만 전복죽 밀키트로 만들어 두면 갓 만든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기에 넉넉히 만들어 두시거나 만들어 친정 시댁에 보내세요. 조금 전 썰어둔 작은 전복살은 위에 넣어서 함께 얼려주시면 되세요.
한 끼당 2에서 3인분으로 18인분 전복죽 밀키트랍니다. 저녁에 전복은 팬에 트러플 버터에 노릇 구워 치즈 더해 남편 주었는데요. 수분만의 해산물도 팀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구우시고 생선은 물론 이제 삼겹살도 팀 걱정 없이 구워보세요. 부채살에 소금, 후추, 올리브유 더하고 채소랑 같이 얼려둔 찹스테이크 밀키트. 궁중팬에 기름 한 바퀴 둘러 모두 넣은 후 볶아주면 찹스테이크 완성되는데요. 고기 볶을 때도 걱정 없이 알레브 기름 흠방지 스텐 커버 정말 유물이에요. 수분 날리면서 볶아주며 기름 양념 튈 걱정 없이 진짜 스스로 너무 좋아요. 한 스푼 볶다가 찹스테이크 양념 3티 둘러주면 끝. 양념 넣으면 더 많이 튀는 거 아시죠? 뚜껑 탁 닫아요. 이렇다니까요. 주방템은 진짜 주부들에게 장비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채소, 육류, 손질 미리 해두고 장비빨까지 있으니 더워도 요리하는 맛이 나요. 누르붙지 않고 맛있게 구워준 알레보 너무 좋죠? 김에 참기름, 들기름 발라 소금 뿌려서 구울 때 알레보 팬은 약불로 해두세요. 통 3중이라 바디의 연료 효율이 높아서 약불로 구우셔도 됩니다. 기존에 쓰시던 불의 세기보다 30% 줄여서 조림 등 하셔도 좋으세요. 특히나 최고급 티타늄 코팅이라 내구성이 높아서 마음에 드실 거예요. 기름이 적어도 코팅력이 좋아 기름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사이즈는 가장 많이 쓰이는 26 궁중팬과 28 프라이팬 세트 혹은 단품 선택 가능하시며 기존에 쓰시던 프라이팬에서 바꿔보세요. 첫 사용은 식초 넣어 한 스푼 끓으면 중성 세제로 세척해 쓰시고 사용 후 편하게 궁중팬, 프라이팬, 뚜껑까지 식기세척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알레보 DH 프라이팬 세트 1차 공구는 현대홈쇼핑과의 콜라보로 공구가에 추가 카드 할인이 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혜택이니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은 알레보 장단점을 담은 영상으로 구경해보세요. 영양소 언니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행복한 집밥으로 찾아올게요.